하우투 골프 프로 골퍼 이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드라이버 4탄 준비를 했고요. 저번 시간 3탄에서는 이제 다운스윙에서 이제 샬로잉을 조금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임팩트와 팔로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임팩트를 설명을 드릴 때 이 다운스윙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운스윙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임팩트와 팔로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스윙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언과 드라이버가 다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같습니다. 같지만 공의 위치와 클럽의 길이, 그에 따른 또 스윙 궤도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뭐 스탠스의 넓이도 다르고요, 어드레스 각도 다르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인해서 느낌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예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스탠스가 굉장히 좁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 좁고 굉장히 숙여져 있고 클럽도 짧죠. 그러다 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은 머리 축을 잡은 상태에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느낌에, 아, 왼발에 이렇게 지금 실렸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조금 넓죠. 넓고 어드레스도 서 있고 스윙 궤도도 완만하고 거기다가 얘도 길고 공의 위치는 또 왼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축을 잡은 상태로 왼쪽으로 이렇게 체중 이동을 가보려고 해보면요, 쉽지도 않고요. 뭔가 되게 이렇게 막 움직여야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언같이 뭔가 왼쪽으로 확 다 넘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려면 머리가 다 뭔가 이렇게 넘어가줘야지만 뭔가 되게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아이언과 똑같이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체중 이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나오는데요, 엄연히 다릅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지만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느낌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찍어봤을 때 그림이 달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려고 막 모양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똑같이 연습을 하는데 아, 체의 길이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운스윙 때 하체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일단 오늘 상체와 하체를 조금 나눠서 다운스윙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임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다운스윙을 사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먼저 하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체는 여러분들 체중 이동을 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네, 뭐 제가 찌그락도 했었고요. 뭐 지면 발력 한다고 막 훈련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하체에서 체중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먼저 앉아주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찌그락, 뭐 지면 발련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앉아주시는데 백스윙 간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버리면 지금 체중이 왼쪽으로 다 안 넘어가 있죠. 이게 아니라 왼쪽으로 이렇게 앉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상체 각 하나도 변하지 않고도 충분히 앉으면서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만약에 더 구부러져 있죠?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펴주면서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지면 발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굉장히 큰 모션으로 앉았다가 회전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스윙을 해보시면 연습했던 것만큼의 큰 모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연습은 되는데 또 난 왜 실제 칠 때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자꾸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요. 연습은 그렇게 큰 모션으로 돼도 사실 공 칠 때는 막 이렇게 앉았다가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머리가 너무 위아래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은 크게 하실 때, 실제 치실 때는 연습을 했던 느낌을 살려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저도 크게 모션이 안 보여요. 자, 전 최대한 앉았다가 쳐볼게요.
네, 보셨죠? 뭔가 앉았다가 하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실제로 뭔가 연습할 때처럼 뭔가 막 이런 큰 모션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염두해 두시면서 앉았다가 지면을, 발로 지면을 차면서 회전. 이거를 좀 연습을 해보세요. 하체에서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상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상체에서 많은 분들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뭐냐면 끌고 오는 거. 네, 아직도 오른쪽 팔꿈치를 자꾸 끌고 오려고 하세요. 네.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팔과 가슴 간의 간격이 정말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레깅은 이 손목에서의 살짝 만들어지는 게 레깅이고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착 쓰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레깅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좀 풀어지는 거. 그걸 연습을 하셔야 올바른 임팩트가 나오거든요. 손이 너무 많이 앞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10명이면 9명은 다 슬라이스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요즘에 다들 프로들도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지. 옛날 프로라고 그랬나? 옛날 스윙이나 이렇게 몸 안에서 맞으라고 그러지. 공부 좀 하세요. 라는. 네. 뭐, 맞아요. 요즘에 프로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손이 앞서 나가면서 공을 치는 프로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앞서 나가 있지만 그 모양이 사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스윙을 하는 도중에 찰칵 찍은 그냥 임팩트의 어떤 한 그냥 멈춤 동작의 그 사진일 뿐이에요. 그것만 보면 뭔가 손이 앞으로 나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스윙을 연속 동작으로 보면 나가 있지만 이게 나가면서 계속 릴리즈가 되려고 하는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돌려고 하는 모양이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미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왜 그런 어떤 프로들의 멈춰져 있는 사진 한 장만 보고 이렇게 밀고 나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단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끌고 오는 동작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연습 방법으로는 자, 앞으로 이렇게 채를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휘둘러 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릴리즈가 늦다, 끌고 왔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껄떡껄떡거려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스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껄떡껄떡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뭔가 내 몸 앞에서 이렇게 축축 몸이 이렇게 팔이 쭉 풀어지게 이 연습을 하세요. 자, 근데 이때 딱 요 구간에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공 뒤쪽에서 풀린다는 느낌을 해야 올바른 릴리즈 타이밍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릴리즈를 하세요라고 설명드리면 이렇게 끌고 오다가 여기서 풀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미 늦어요. 이렇게 끌고 오다 여기서 풀려고 하면은 이거 완전 늦은 거예요. 느낌에 손이 배꼽? 아니면 골반? 한 그 정도 위치에 있을 때분은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이렇게 풀려 맞아야 돼요. 이게 끌고 왔다가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프로들의 그 사진이나 영상을 잘 보시면 임팩트 때 손이 몸 안에 이렇게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지만 오른쪽 팔꿈치가 절대 이렇게 펴져 있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서 이게 풀려져 오면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만약에 임팩트 여기서 뭔가 이렇게 쫙 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팔도 펴져 있고 왼쪽 어깨도 위로 올라가져요. 네. 그래서 여기서 푸는 게 아니고요. 느낌에는 딱 요 구간. 자, 요 구간에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탑에서 여기까지 이
공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올라가서 하체를 쓴과 동시에 그냥 바로 뭔가 풀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체크 방법으로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멈춰보는 거예요. 네. 자. 자, 여기서 이렇게 멈춰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올바른 타이밍에 제대로 착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힘으로 빡! 잡지 않아도 여기서 딱 멈춰져요. 그런데, 만약에 릴리즈 타이밍이 늦게 갔다가 이렇게 뒤늦게 풀면 여기까지 넘어가져요. 네. 이게 보세요. 끌고 갔다가 뒤늦게 착 풀면 여기까지 확 다 넘어가요. 그리고 구질도 왼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막 꼬랑지 같은 공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레슨 해드리면 이 프로가 하란 대로 하니까 왼쪽 가는데 못 치겠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 아직도 릴리즈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늦어져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릴리즈를 해서 왼쪽으로 갔다 생각하시는데 릴리즈가 늦어져서 왼쪽으로 간 거예요. 오히려. 네. 한번 진짜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그래서 하체는 앉았다가 차면서 회전을 하는 거고요. 상체는 내 오른쪽에서 푼다라는 느낌으로 넘어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연습을 이제 하는 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돌려서 양쪽 팔을 이렇게 손을 다 벽에 닿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을 앉으면서 자, 백스윙 앉았죠? 앉을 때 절대로 양손이 떨어지지 않게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특히 이 왼손이 벽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왼쪽이 열린 거죠. 왼손이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게 체중 자, 그 다음에는 이 왼쪽 무릎을 펴면서 스윙 자, 다시 하나 둘 셋. 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 양손이 체중이동을 하는 동안 안 떨어지고 아래로만 떨어지게. 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임팩트 어떻게 되어야 될까? 사실 임팩트는요, 이게 정말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레슨을 할 때, 이 임팩트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구간이 잘 되고 이 팔로우 모양이 잘 만들어지면 여기는 알아서 잘 됩니다라고 설명을 그냥 드리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를 만들려고 하면 릴리즈도 잘 안 되고 뭔가 여기서 이렇게 탁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 멈춘 동작의 하나일 뿐이지 이 동작은 결국에는 이렇게 릴리즈를 가기 위한 어떤 한 구간의 일부분을 이렇게 탁 찍은 그 한 사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팩트를 만들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다운스윙 이 연습이 끝났으면 팔로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꼭 왼 팔꿈치 펴지지 않게 좀 이렇게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편다고 펴지는 게 아니고요. 원심력, 구심력에 의해서 얘가 알아서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습 때부터 이렇게 펴려고 연습을 하시면 이 원심력, 구심력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는 이제 여기서 제대로 된 타이밍에 촥 풀어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 있는 왼쪽 팔꿈치가 지면을 보고 있는 것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릴리즈를 연습을 한다고 해서 릴리즈 연습하시다 보면 꼭 이렇게 연습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릴리즈라기보다는 그냥 감은 거예요. 네, 그냥 감아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릴리즈가 착 됐다고 하면은 체는 이렇게 약간 백스윙 때 어떤 그 라인과 비슷하게 백스윙 때 요 라인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절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스윙을 연습을 하고 이 다운 스윙을 연습을 하시면 임팩트는 알아서 잘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그런 사진이나 프로들의 모습만 보고 그 임팩트만 딱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임팩트의 전 동작을 연습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연결 동작으로 팔로까지 잘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찍어보시면 임팩트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드라이버의 임팩트, 뭐 다운스윙, 팔로우 사실 아이언 스윙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지만 이런 체의 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약간씩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스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어퍼블로 들어가고 완만한 궤도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약간 릴리스 타이밍이 조금 더 빠르다, 요것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다른 부분들은 사실 아이언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릴리스 타임이 최대한 오른쪽에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체중이동, 뭐 지면발력, 그 다음에 팔로우에서의 어떤 왼쪽 팔꿈치의 그런 모션,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드라이버에서도 정말 완벽한 스윙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